지난 3월 문을 연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통망을 가진 롯데그룹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벌써 40억 원 이상의 매출까지 올렸습니다. 네, 또 영화와 영상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신생기업 육성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업인 루이,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뒤 디자인 편집, 투자 유치,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입주한 뒤 직원도 늘렸습니다. 유통망 확보랑 소개할 수 있는 대중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타 거치대를 만드는 1인 기업인 라우드웍스. 독서실 책상 크기의 공간이지만 입주 이후 사무실 유지 비용과 판로 개척의 부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유통 부분인데 제품 판로를 뚫는 경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에서 그런 홈쇼핑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이점이 많이 있죠. 현재 입주 업체는 11개, 수산물, 신발, 공예품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7개 정도의 기업을 선발해 추가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자체 스튜디오가 있어 홈쇼핑 채널에 직접 출연도 가능해 지역 대표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한몫했습니다. 영화도시인 만큼 영화 영상 창조 생태계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스크린을 순수 영화,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에 할당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고 영화 제작비 지원뿐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시나리오 공모전도 열었습니다. 또 사물 인터넷 기반의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통신회사와 MOU도 체결했습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개념이 없는 미래형 유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YTN 손조입니다.